안녕하세요. 오사카 특사 콘상입니다. 오늘 찾아가는 곳은 일본 사찰의 원조집 시텐노지입니다. 시텐노지는 백제에서 3명의 기술자를 모셔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대표 유준강이라는 이가 조직하여 시텐노지의 축조와 모든 사후 관리를 전담해오고 있는 콩고구미의 본사도 가는 길에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라고도 하는 콩고구미의 역사는 일본 사찰의 시작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578년에 조직되어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어오며 오사카성, 호류지 등을 비롯해 수많은 절과 신사, 전통가옥 등을 제작, 수리, 관리해온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역사만큼 위기도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요. 버블 경제의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파산하여 경영권이 넘어가기도 했고, 2013년에는 39대 동량이었던 콩고토 시타카가 후계를 남기지 못하고 사망함에 따라 천년 이상 이어져 내려온 동량의 혈통마저 끊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회사라는 자부심에 회사의 이름과 브랜드만큼은 절대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부여의 군수리 절토와 건축 양식이 똑같다고 하는 시텐노지는 쇼토쿠 대자가 발언한 7개 사찰 중 첫 번째로서 앞서 말씀드린 유준강 등에 의해 593년에 세워진 일본 최초의 관립 사찰이 되겠습니다. 오사카 여행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는 곳들 중 한 곳임에도 의외로 백제인의 손길이 닿은 곳이라고만 알고 일본 최초의 절이라는 것까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 절이라고 하면 언제나 쿄토를 먼저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젠 오사카의 절이 원조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가 전파된 시점은 서로 큰 차이가 없지만 신라만은 유독 늦어서 거의 150년 후인 527년 이차돈의 순교를 시점으로 공인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본토에서조차 불교에 대한 수용이 늦었던 만큼 바다 건너 열도에 있던 신라계 도래인 세력에 있어서도 당시에는 불교의 수용을 그리 달갑지 않게 여겼겠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 옛날에 국가 차원의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복합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토를 기반으로 하고 있던 세력에게는 순수하게 종교에 대한 거부감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도 이롭지 못하다 판단했을 것입니다. 일본에 불교가 들어오는 시점은 백제 본토에서는 이미 불교가 충분히 무르익은 성왕 위덕왕 시절이며 열도에서는 백제계 도래인 세력이 정권을 장악해가던 시점과 맞물려 있는데요. 열도에서 왕가를 처음 열었던 가야와 신라의 세력들이 백제 세력에 의해 신압으로 잠식되는 과정에서 결정타를 준 것이 이 백제에 의한 불교 도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이미 신라에도 불교가 들어온 지 수십 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백제계가 먼저 불교를 이용했던 것인데요. 정치적으로도 큰 변혁의 명분도 없고 동시에 한 차원 높은 형태의 중앙종교의 전파를 통해 여론을 하나로 모으기 용이한 새로운 국가통치 이념을 한 박자 먼저 도입함으로써 입지를 보다 단단히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가시에 대항한 모노노베시에게 있어서도 신토를 내세우며 불교에 맞선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의 명분에 지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는 더 이상 백제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더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테이비에난이라고 하는 전쟁이 587년에 벌어졌고 그 전쟁에서 패한 모노노베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모노노베노 모리아의 모든 친인척 273명을 시텐노지의 노비로 삼았다는 기록이 사찰 기록에 남아있다고도 하네요. 겉으로는 모노노베시의 모반이 되는 싸움인지라 소가시와 쇼토코 테자는 토벌군으로서 출진하게 되었는데요. 도중에 어떤 숲을 지날 무렵 쇼토코 테자가 북나무를 잘라 사천왕상을 만들어 받들며 이 전쟁에서 이기면 꼭 절과 탑을 세우겠다고 하늘을 향해 맹세하였는데요. 그때 초가노 우마코 역시도 함께 승리를 기원하며 맹세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통했던 것인지 모노노베시의 모반을 진압할 수 있었고, 맹세한 대로 소가노 우마코가 일본 최초의 절인 아스카데라를, 쇼토코 대자가 일본 최초의 관립 사찰인 시텐노지를 각각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두 사찰 모두 백제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특히 아스카데라에는 일본 최초로 기와 지붕을 얹기까지 했습니다. 테이비엔안을 통해 소가노 우마코는 왕실을 등가하는 권력을 손에 넣었고, 쇼토코 대자 등은 그런 소가노 우마코와 정치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불교의 전파와 사찰 건립에 보다 집중하게 되면서 단기간에 여러 곳에서 절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립되어 있는 섬나라여서 그런 것인지 권력을 위해 불교를 도입하고 민간에 퍼뜨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신토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 실제 의도야 어떻든 소가시와 모노노베시의 숭불배불 싸움은 결과적으로 열도가 한 단계 성장하여 보다 국가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어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의미만큼은 작지 않은 싸움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의 기세도 한풀 꺾이며 해외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풍기는 요즘인데요. 혹시라도 백제인들의 도시 오사카에 오신다면 백제 명인들의 손에 만들어진 일본 최초의 관립사찰 시텐노지도 한번 들려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보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